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나만이라고 말만 하세요? 지금 따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화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주판장으로 신선할 때 날 보내야지. 날 노화시키고 보내면 되나? 어차피 노화 온 거 더 갑시다. 뭐라 그러고 말이야. 이거 어디야? 와, 포도 동원이네. 포도네, 포도. 어서 오세요, 어서. 멘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얘기를 하시고 그래. 일단 여기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력서 낼 때 가져오긴 했어요. 아이고, 이거 네. 이력서 다 챙겨봐요. 보려면 시간 걸려. 네? 얼굴이 이력서네. 신사에 오신 거로 환영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흥이라 시흥이 시 아니에요? 시흥 시입니다. 시인데 너무 시골이야. 와, 자연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 있습니다. 네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뭐 좀 많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도시 사람이라. 안 믿어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하시러 오셨어. 포도 따시는 법을 아시나나 모르겠네. 뭐 따면 되죠, 포도는 뭐 이렇게. 키가 크니까 이렇게 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말씀이고 네. 포도 따는 기술이 방법이 다 있으니까 아, 기술이 있어요? 순서를 갖다가 알려드리고 아, 순서가 있어요? 매장까지 가는 방법 매장까지 가서? 어. 그러면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네. 아, 근데 이 시흥이라는 이 동네가 뭐 그냥 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나요? 아유, 그럼요. 시흥은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옛부터 포도의 고장이고 복숭아의 고장입니다. 와, 근데 이게 아니 나는 원래 이게 일하러 가는 건지 몰랐는데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나 손 봐봐 손. 우리는 손 봐봐. 아니 외모만 일하게 생겼지. 따라고 간단해요. 어? 그 기술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그 다. 저는 서류 작업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포도 농장입니다. 이야, 비닐하우스로 하시네. 네. 네. 다른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망쳐도 되니까. 먼저 이게 포도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없고 그래요. 그걸 봐야지. 그 간단하게 보는 법이 이렇게 딱 잡으면 딱 터져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터진 게 있나 없나. 그다음에만이 상품 가치가 있고 있는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여기 잡고 어디 있다? 네. 여기다? 그렇죠. 탁. 그러면 터져요. 그럼 저를 줘요. 근데 이게 상품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약간 이렇게 흘렸잖아요. 왜? 이거 딱 보셨으면 이거 참, 이런 포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좋은 거지. 그럼 이렇게 딱 잡고 옆에 딱 잡고. 예. 오! 와! 와! 이거 못 파는 거야? 아, 이건 못 팔죠. 이거 다 먹어야겠네. 좋은 거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한 걸 땅에 떨어진 걸 먹는 연예인이 어딨어? 이거 잡으실 때는 딱 눌러주면 터져. 오케이, 알겠어요. 살살 애기 다루듯이. 아, 네. 지금 나오는 포도가 무슨 포도예요? 캠벨얼이요. 캠벨 포도? 아니, 그러니까 포도가 되게 실해. 마트에서 이제 포도 같은 거 사는데 이런 실한 포도면 나도 사겠어. 마트에서 나오는 거하고 전지 집에 나오는 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맛이 다르겠지? 아니요. 아니죠. 신선. 직배송. 걸치는 게 없잖아요. 아.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픈을 해줬어요. 바로? 그래서 네. 농민들 이름을 딱딱딱딱 걸어놓고 출하자들. 그치. 그래서 매일 이거를 갖다 놓고 매일 회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수확한 거 오늘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게 대박이다. 네. 마트들은. 네. 요런 단계가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단계가 좀 다르구나. 네. 오지현 씨가 지금 가위로 자르면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급격히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얘가 썩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나만이라고 말만 하세요? 지금 따면서 일하잖아요. 따면서 이거 팔해가지고 계속 입만 털고 나만이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노화가 오는 거 아니야. 맞아. 주판장으로 신선할 때 날 보내야지. 날 노화시키고 보내면 되나? 어차피 노화 온 거 더 갑시다. 어차피 노화 온 거 그냥 더 가지. 포장 아쉬웠으니까 캠벨 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을 잘해야지. 포장을 잘해야지. 포장지가 중요해. 나도 포장지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포장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포장.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점검을 한번 점검도. 네. 누가 보면 이쁘게 해야만이 먹는데도 어때요? 그래요. 고기 이뻐야 돼. 근데 여기 뭐 터진 거 있죠? 어. 뭔가 사서 드시는 분들이 이게 있으면 또 기분 좋게.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담는 거죠. 몇 킬로 담는다? 5킬로. 몇 송이 들어갈 것 같아요? 20송이? 아이. 아닌가? 포도장가 많이 해요.
기준이 13송인데 13송이? 15송 통준으로 보면 돼요. 잘하시네 뭐. 알아보세요 이게. 네. 맥주로 나가요. 야, 딱 6.3kg. 우와. 아, 많이 좋네, 많이 좋네.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8, 9, 10, 11, 12, 13개 들어갔죠. 정상. 포도가 굉장히 아주 실한 거지. 좋다. 포장 해보시니까 어때요? 쉽지 않아. 쉽지 않죠.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배수도 맞춰야 되고 고기도 좋아야 되고. 근데 이거 솔직히 봐, 이게 팔려야지.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팔 수 있게끔 뭐 영상물 하나 뭐 만들고 이런 거 못 하시나? 아, 네. 요즘에 쇼츠나 이런 거 있어. 그런 거를 이렇게 딱 홍보를 하긴 해요. 아, 그래요? 이거 메시지를 짧게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좋다? 장점 딱 두 가지, 두세 가지. 장점? 응. 저기에서 바로 그렇게 늘어지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짧게 해야 된다고. 쇼츠는 짧게. 우리나라는 그거 누가 다 들어주냐고 안 들어준다고. 그냥 짧게! 자! 순간도가 가장 좋은 거죠. 바로 직접 다니까. 그것도 늘어진다고. 아, 그것도 늘어져 또. 달다! 신선하다! 아니, 잠깐만, 뭐. 잠깐만.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포도. 그거 안 돼? 안토시아닌을 누가 알아? 왜 몰라? 안토시아닌을 누가 알아? 아, 됐어.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분한테 뭐 맡기면 안 돼. 내가 할게. 아, 요거, 한번 해봐요. 이거 내가 전문가니까. 이거 내가 할게. 내가 얼굴을 쓰냐, 잇몸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열 박스에서 20 박스로 바뀌어. 그러면 20박스 내가 빨리 해줄게. 15박스로 해줄게. 이몸 쓰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달라져. 알았어, 알았어. 아우, 힘들었어, 너무. 아우, 힘들어. 아니, 끝났다고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왜요? 아니요, 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흥에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거 일하러 가셔야 돼. 아, 일단 가시죠, 뭐. 네. 고생해 주세요. 네, 가시죠. 저 갈게요. 아, 이거 포도 가져가야지. 포도 왜? 팔아야지. 안 팔아, 이거? 아, 이거 팔라고? 아, 이거 팔아야지.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팔고. 네. 네. 팔고, 다른 농가도 가서 일합시다. 예, 네, 다른 농가 갑시다. 네. 아이고, 시흥이 넓구나. 여기는 참석이 버섯인데 가셔서 조금 일 좀 하셔야 돼. 참석이 버섯은 처음 들어봤는데. 참석이 버섯은 향이 좋아요. 엄청 좋고요. 남성한테 굉장히 좋대요. 남성한테 좋다고? 남성한테 좋대요. 힘이 좋아? 힘이 좋대. 먹어야지 그러면. 아이, 그럼 당연히 가서 일해보셔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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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참석이 버섯. 참석이 버섯이 좋은데 솔직히.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삼성이 버섯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교배종을 통해서 만든 버섯인데 향이 송이 향이랑 식감이 아주 쫄깃해서 맛있는 그런 버섯. 아, 향이 아주 강한. 네, 향.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요. 여기 들어가면 내가 몰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작은 거는 큰 거는 편해서 안 된 게 알아서 하세요. 이상한 분이시네. 이거 손 좀 묶어놓으세요. 네. 우와. 우와! 이게 좀 자란 지금 상태입니다. 많이 자랐네요? 네. 우와! 이런 버섯이 네. 만들기가 힘들잖아. 이렇게까지 되게 힘들어. 아, 힘들죠. 삼송이 버섯을 하는 농가가 많아요. 아, 별로 없어요. 시흥도 별로 없고 네, 전국적으로도? 네, 전국적으로. 지금부터는 일을 시켜요.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한번 그럼 따보실래요? 아,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오, 이건 뭐 네. 귀한 거로 잘 따질 것 같은데. 네, 장갑부터 좀 띄워 말씀해요. 이거 어떻게 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따는 방법은 여기 머리 쪽 말고요. 뿌리 쪽에서 약간 뒤집어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살짝 이제 톱밥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잘려버리면은 바로 상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해보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네. 네. 시흥상에다 내다 팔 수 있어요. 오. 네. 향 좋죠? 오. 근데 이거 진짜로 이거는 귀한 거다. 돼지에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 네. 보니까 한 개 놔도 이거 좋은 거죠. 네. 이게 막 많이 난 것도 있네. 네. 아, 예. 그렇죠. 네, 그냥 자르셔서 먹으면 되죠. 여기 끝부분만 안 드시고. 네. 네. 맛있죠? 향 좋죠? 아,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줘봐. 아, 그만 먹어. 아,
아니, 나는 와. 좋아. 왜 혼자만 먹어? 아까워. 아까워 안 된다고? 내가 심을수록 향이 많이 이빨에 퍼져나가. 어, 먹고 싶다. 대보시면은 자르실 때 닭강정처럼 쫙쫙 찢어. 와, 이게. 와, 맛있겠다. 이게 바로 먹는 건가? 네, 드셔도 되는데 이게 버섯도 균입니다. 네, 균이라서. 버섯 균이라고? 네. 많이 먹으면 생균을 많이 먹으면 탈라듯이 탈이 날 수 있는데 몸 자체가 균이기 때문에 균이 균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많이 네. 드시고 싶으면은 약간 익혀 드시거나 아 익혀 먹으면 삶아 드시거나 요리 드시면은 상관없게 그만큼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균만 네. 진짜 좋다. 그냥 아무거나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기만 하면 아, 전문가다, 몸에 다 좋아. 전문가인 최고예. 나 안 전문가야. 근데 소비자야. 대표님 이제 포장하러 가시죠. 아, 그 딴 걸로 포장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포장 보니까 여기 샘플이 딱 있네. 네, 솔잎이 다 닦은 거죠, 이게? 네. 깨끗하게. 어, 솔잎을 이렇게 깐 다음에. 이게 깔리면 소량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아 배꼽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를 그렇게 깔어? 아유 좀 예쁘게 깔아봐요. 여기 샘플로 돼 있는데 이 뭐야 소나무가 가서 앉아 있네. 아유 참. 야, 할머니 되게 잘하시네. 뜯어서 잘 나야 댓글 이런 거 잘 못하긴 해. 비싼 버섯 나갑니다. 참성의 버섯입니다. 버섯이 우와. 싼 게 아니라서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쁘다. 아니 비쌀 수밖에 없어. 몇 개 안 열려. 예. 네. 아니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따고 이거 한 건 솔직히 일도 아닌데 사실 이거를 키우는 거 자체가 진짜 이게 정말 많이 공이 들어가는데. 네, 많이. 아 이거를 그냥 이대로 홍보도 안 하고 이렇게 냅두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뭘 하려고? 뭘 하려고? 뭔가를 해야지 여기 이걸 통해서. 뭘 합시다. 뭔가를 해야 또 여기에 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이 도움되는 걸 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 너무 멋있어. 생각이 띵 났어.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이 귀한 참송이 버섯을 스쿨의 매장으로. 네, 로컬푸드 매장으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네. 오, 귀한 거. 잘 고생하셨습니다. 오. 오, 돈으로 만들 생각하니까 기분 좋네. 아. 우리 캠벨포드랑 우리 삼성이 보서 직거래 매장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치우러 한번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치우러 오세요! 꼭 오십시오!